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하는 블록체이너 시은 그리고 사토시 이렇게 두 명입니다. 오늘 영훈이 같은 경우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잠시 가야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영훈이가 그 스텔러 관련돼서 프로토콜 관련돼서 영훈이가 쇼를 하려고 했는데, 금일은 네, 영훈이 없이 저랑 사토시랑 둘이서 쇼를 할것 같습니다. 네. 머리를 밀었고요. 원래 저는 이거 믿기 힘드시겠지만, 머리 미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춤을 추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머리가 이제 빠져있는데, 이게 비보이 하면서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이렇게 쇼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머리 민 거는 뭐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머리 민 겁니다. 네, 무시무시합니다. 네, 나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거죠. 비보이 영상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밀로 하고 다음번에 이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비디오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이제 좋아요 눌러주시거나 댓글이나 아니면 구독해주시고요. 아래 부분에, 유튜브 아래 부분에 다 있죠. 그리고, 네.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저기, 여기 우측에, 여기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이 QR코드를 한번 넣어봤어요. 비트코인 주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슈퍼챗으로 저에게 후원을 해주시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슈퍼챗 같은 경우는 저희 30%를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밖에 없는데 일단 해보는 거니까 뭐 해보는 거고 만약 뭐 좋으시면 해주시고요. 오늘 뭐에 대해서 강좌하시는지 YWK님 아랫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강좌를 할 거고요. 네. 더그먹님,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에펠 꽃난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할 게좀 많아요.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나, 둘, 얘기하다 보면, 네, 얘기하다 보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뭐, 원래 그러듯이. 벌써 63명이나 시청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답장 같은 경우는, 네, 저 답변이 느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메일이나 이런 것도 많고, 저희가 둘다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답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답장을 좀 메일을 좀 길게 써주셨다면, 저희가 그것도 다 읽고 생각을 좀 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드립니다.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비보이 레미니, 레미 락. 네, 트위터에서 팔로우 하셨기에 신기해서 봤는데, 네, 주짓수 하시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드디어 모임을 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그 오프라인 모임 설문지가 있어요. 설문지가 있는데, 서울에서 한번 하고, 저희가, 며칠 하지? 정확히 시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여기 있군요. 오프라인 미팅은 6월 17일 오후 5시에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6월 24일 부산에서 5시에 오프라인 미팅을 토요일 날, 둘다 토요일이거든요. 오프라인 미팅을 계획하고 있는데, 설문지 해주시고, 설문지는 이제 저희가 대여해야 될 공간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서, 설문지는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채세도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우측 상단에 카드가 있어요. 카드 한번 눌러보시면 거기서 뭐 참여를 할수 있냐, 참여 못하냐, 어디로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구글 설문지가 제일 좋습니다. 구글 설문지 시간 되시면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르티님 맞죠? 처음 봤을 때 7명이었는데 진짜 핫하죠. 네, 오늘 혼자입니다. 트라파가 로우님. 네, 영훈이가 어디 가야 돼서 이 녀석이 펑크를 내고 가서 네, 어쨌든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도 얘기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네.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서 저희도 넓은 공간을 준비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누렁님, 오후 5시부터 저희가 네, 밤을 새진 않지만 저희가 아예 지금 계획으로는 사람들이 많으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집을 아예 한채 빌릴 예정이에요. 집을 하루 정도 빌릴 예정이고
집에 와서 자고 주무시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네, 뭐 맨날 강의하고 강좌하는데 거기서 또 강의하고 강좌하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그냥 네트워킹하고 서로 대화하고 뭐 피자 먹고, 이제 비트코인은 피자죠. 피자 먹고 뭐 맥주 마시고 즐기다가 주무시고 가실 분들은 주무시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할 거기 때문에 와서 마음껏 즐기다 가세요. 네, 머리카락도 어디 가고, 네,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공지사항을 하고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투자 상담이나 가격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투기에 도움이 되고 싶진 않아요. 투자에 도움이 되고 싶지. 그래서 투자 상담이나 가격 문의는 저희가 투자 상담을 하면 나중에 뭐 돈을 받아야겠죠. 근데 뭐 저희가 뭐 그럴 위치도 아니고 해서 네, 일단 투자 상담이나 가격 문의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물어보셔도 제가 네, 정중하게 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하듯이 오프 모임 설문지를 해주십시오. 네, 지역은요, 지역은 서울에서 한번, 부산에서 한번 할 건데 설문지에 보시면 저희가 물어본 질문 중에서 어디서 오세요를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프 모임은 서울, 부산 각각 한 번씩만 하지만 다음 오프 모임은 뭐 서울, 부산, 그 다음에 뭐 참여자가 많은 도시가 있다. 그럼 그 도시에서 할, 아니 그 도시 주변에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나의 블록,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으로 뭐를 좀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블록체인 사연을 읽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이름을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잘 그거를 확실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나의 블록체인 사연 첫 번째 시간인데 이거를 읽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블록체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코인을 접해본 건 4년 전 비트코인을 통해서 접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돈 벌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150만원 잃고 접었었죠. 그리고 작년 이더리움을 알게 돼서 이거다 싶어서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클이 나오면서 요동치는 시장에서 300만원 잃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올해 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준해야 하는데 돈 벌고 싶어서 찾다가 이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한 거 보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더를 열심히 모으고 있죠. 덕분에 그 전에 잃었던 돈도 이상으로 벌었고 지금도 이더가 1000만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들고 있습니다. 그냥 이더로 돈 벌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글 써봅니다. 몇백 개 안 되지만 정말 즐겁네요.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ICO 관련 영상 많이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50만원 잃고 300만원 잃으면, 450만원 잃으면 그 쯤에서 접을 만도 한데, 근데 앞뒤가 약간 안 맞는 건 취준해야 하는데 돈 벌고 싶어서 찾다가 이거를 하시고 취직은 하셨나요? 알고 싶습니다. 사실 직장을 가진다는 게 돈을 벌고 일을 해서 뭔가 돈을 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투자 말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그냥 돈 투자 코인을 사는 거 말고, 아니면 뭐 채굴하는 거 외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사업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아이디어들 전부 다 일일이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머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코멘트를 해주시는데 머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좋기 때문에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나의 블록체인 사연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쇼에서 사연 읽고 얘기하면 좋으니까 해시태그 나의 블록체인 사연 꼭 네, 많이 하고 싶습니다. 페북 메시지 또는 지메일로 메일을 써주시면서 더블록체이너즈@gmail.com으로 해주시면서 사연 많이 써주시면 저희가 읽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답변이 느려서 죄송한 거는 네, 계속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사연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부터 이제 다룰게요. 첫 번째 뉴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와 같이 이제 어떤 분이 연락을 오셔서 뭐 BIP 148이 무엇이냐, 궁금하다, 이게 뭐냐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2MB와 2MB 하드포크와 세그윗 합의를 보셨다는 그 뉴스는 들으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코어가 참석을 안 하긴 했지만 그 외에 웬만한 회사들이나 뭐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채굴자들도 대부분 사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면 이제 빕148인데, 그러니까 그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세그윗이 순수하게 세그윗으로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이 2MB 세그윗에 동의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어서 이제 거기에서 의견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코인.댄스에 가신다면,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사이트죠. 코인.댄스에 가신다면 블록을 누르면 좀 특이한 거를 볼수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세그윗이냐 아니면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냐 이두 가지를 놓고 투표를 할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세그윗이냐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아 그러니까 세그윗 플러스 2MB 합이냐 아니면 이머전트 컨센서스라고 이제 또 다른 그 옵션 있죠. 그거냐 아니면 빕148이냐 아니면 정해져 있지 않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해놓고, 그거 각각에 따라서 찬성, 반대, 결정 못했음, 그 다음에 모르겠음, 이렇게 내가 다 투표를 이제 여러 번을 할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쭉 보면 비트코인 관련,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들이 다 나와 있고, 그 사업은 무엇을 지원한다, 이 거래소는 뭐를 지원한다, 이게 일일이 다 나와 있거든요. 상당히 발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각 나라에서 비트코인은 지금까지에는 뭐 어떤 종류의 자산으로 우리가 그 나라가 뭐 법적으로 법이 인정을 하고 있냐, 그리고 난 뒤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발전이 많이 됐는데, 2MB 플러스 세그윗 같은 경우는 과거랑 다른 게, 옛날에도 이제 홍콩 합의라고 있었잖아요. 홍콩 합의와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50개 기업들이 지금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코딩을 하면서 2MB 세그윗이 어떻게 보일지, 오픈소스니까 하나 가져다 쓰면 되죠. 그 코드를 다 쓰고 있고, 그 코드가 이제 6월 16일에 최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럼 최초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발자들이 그 코드를 검토를 하겠죠.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저희 계획대로라면 7월 21일에는 모두가 이 코드,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돌리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2MB 플러스 세그윗 포크에 준비를 한다, 이런 이제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BIP 148입니다. BIP 148은 UASF라고, User Activated Software, 그러니까 사용자 활성화 소프트 포크라는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 시점에서는 사실 비트코인 코어가 원래 자기들이 했던 계획에 따르면 11월 달까지 모든 채굴자들의 95% 합의를 받고, 합의가 되면 소프트 포크를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비트코인 코어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자기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은 8월 달, 9월 달에 이 합의를 본 내용으로 포크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1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게 불가능하다, 그 전에는 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냈어요. 그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 2MB 세그윗 전에 우리가 그냥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소프트 포크를 해버리자 해서 나온 게 이제 BIP 148인데, BIP 148, BIP 148은 쉽게 말하자면 채굴자들이 합의를 볼수 없는 경우에 사용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Contentious Hardfork, 이제 좀 이제 평화롭게 핫포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인이 두 개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소프트포크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BIP 148 클라이언트를 돌리고 있는, 유저 액티비티 소프트포크를 돌리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돌리고 있는데, 채굴자들이 이제 계속 채굴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그윗 소프트포크에 동의하지 않는 블록이 생성이 된다면 사용자들이 그 블록을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기들의 그 노드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블록들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체인은 줄어나가게 되고, 이제 두 가지의 체인이 생기게 되는 그런 기괴한 그런 현상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쇼 나중에 이제 BIP 이제 추후에 이거 뉴스 끝나고 난 뒤에 빕 148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비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거래소 BTCC가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이건 뭐 알고 계시는 뉴스겠죠? 그리고 OKCoin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를 개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량이 그리고 높아질 건데, 이게 2년간 거래소들이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내린 결정이에요. 중국 거래소들이 원래는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을 트레이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검토하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폴로니엑스로 비트코인을 보내가지고 폴로니엑스 이더리움 사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래가 개시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도 현금화를 중국 거래소에서 시킬 수 있다는 거. 네, 중국의 거래량은 우리나라도 대단하지만 거래량은 무시를 못합니다. 호흡이 오케이. 네, 고구마 크림님. 네, 시장에 적용되는 거는 이제 이 시간 뉴스 시간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니죠.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비트코인을 싫어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중국 거래소들이 이제 중국 거래소 입장이 있고 중국 정부 입장이 있어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이 중국 거래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래소가 3개 거래소 이상으로 추가적인 거래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사이트 거래는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싫어하고 좋아한다.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고, 뭐 중국에서는 지금 완샹 그룹이라고 블록체인 그룹 있죠. 완샹 그룹을 선두로 해서 중국에 있는 도시 하나를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기반이 이더리움으로 깔립니다. 뭐 두바이랑 비슷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 네, 중국 OKCoin 거래소가 출금을 개시했습니다. 원래 감사가 있어가지고 중국 인민은행이 2월부터 5월까지 2, 3, 4, 5 4개월 동안이나 출금이 불가했는데요. 사실 출금이 안 되는 동안에 중국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저하됐다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이제 공급은 여전히 되고 있는데 수요가 저하됐다는 것.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밝혀진 사실로는 온라인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가 로컬 비트코인즈 같은 OTC 거래를, 오버 더 카운터 거래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고 그쪽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동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중국 거래소들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 가격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풀렸잖아요. 출금 개시가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중국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가격에 한50%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 심할 때 지금 400불 프리미엄 붙었죠.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법안도 통과가 됐는데, 인증 절차를 거치고, 이제, 거래소는 인증 절차를 꼭 거쳐야 되고, 그리고 1년에 100만 불만 출금할 수 있도록. 100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100만 불이면 10억이죠. 10억만 출금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거래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OKCoin만 됐고 다른 것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 트위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중국 정부는 싫어하죠. 중국 정부는 외부 유출 자체를 싫어하죠. 걔네는 통제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건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상승하고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인도에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인도도 마켓이 상당히 비싼데, 이제 인도가 특이한 점이 지금 자기들이 그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이제 화폐로 인정할까 안 할까 그거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통과된 법안이 있는데요. 그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인도인은 인당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인당 780불어치밖에 못 사고 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없거나 인도 정부에서 이걸 제한하고 싶어 하는 거 있죠. 근데
인도가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최근에 아시겠지만 화폐 개혁을 했죠. 그러니까 화폐 좋게 말하면 화폐 개혁인데요. 나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부 정리를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인도에서 우리 화폐 개혁할 거라 할 거야라고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이게 몇 개월 전 얘기예요. 찾아보니 다 나요. 화폐 개혁할 거라라고 발표하고 난 뒤에 은행에서 출금을 불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화폐 개혁의 주요 내용은 인도에 있는 루피죠. 루피 뭐 500루피랑 1000루피인가? 그 지폐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데 은행에서 출금이 3일 동안 불가능하게 해놓고 화폐 개혁이 이제 발표되고 난 그 다음날부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어있고 그게 500루피하고 1000루피가 이제 더 이상 못쓰게 사용되는 게 뭐 일주일 이후인가 뭐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은행에서 이제 그걸 풀리고 난 뒤에 보니까 은행에 500루피랑 1000루피가 1000루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행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돈을 싸그리다 자기들은 500루피나 1000루피를 다 넣고 세탁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는 병원에 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태도 발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폐 개혁, 화폐 전쟁 뭐 그런 얘기도 나들고 그때 인도에 비트코인을 보내기만 하면 30%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테크 일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을 사서 인도에 열심히 날랐죠. 날라서 인도에서 팔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인도 프리미엄이 있고 지금 구매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갔다 온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그 친구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전쟁이라는 거 실존하는 거고 화폐 개혁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은행의 그 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문을 닫고 있는데 금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치인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권력이 있고 아니면 뭐 유명세가 있는 그런 분들의 돈이 자금이 어떻게 돌고 도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도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 남아메리카의 볼리비아라는 나라 아시나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볼리비아 출신 여자애가 있었는데 되게 예뻤는데 저는 볼리비아가 그 당시에 이름만 들으면 유럽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걔보고 유럽에서 왔냐고 물었다가 아, 참 혼이 많이 났죠. 지리 공부를 걔가 독특히 시켜줬습니다. 볼리비아에서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 관계자를 60명을 체포했습니다. 포마코어님 안녕하세요. P2P loans, yeah, I heard about it. And 황덕기님 안녕하세요. 한국 오셨나요?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60명을 체포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체포를 했다, 합법적인 거를 체포를 했다 하고 했는데 뭐 합법적, 불법적 이게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실제로는 체포를 한 사람들이 이제 피라미드였던 페이 다이아몬드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이제 뭐 관계자들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그런 두 가지 피라미드 스킴의 피라미드 사기 관계자를 체포했습니다. 2014년 볼리비아는 사실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거는 정부나 허가받은 기관이 발행한 화폐 외 모든 화폐는 불법이라는 그런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리비아는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이 불법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사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나 아니면 워츠앱 같은 SNS를 사용해서 지금 저희 카카오 단톡도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볼리비아는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이 정부 위라고 하지만 전 세계에는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 알아주셨으면 해요. 암호화폐 좋죠. 우리나라도 사실 불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파실 거예요?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볼리비아 옆 나라인 베네수엘라 여기도 또 비트코인이 불법인 나라죠. 2월에 베네수엘라에서는 비트코인 체불자 8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가장 큰 거래소인 Sir Bitcoin이라는 곳이 은행 계좌를 썼는데 그 은행들이 Sir Bitcoin 계좌를 무조건 모조리 다 닫아버려서 거래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암호화폐, 법 위에 있는 암호화폐를 놓고 치열한 공반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거래를 하고 있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번엔 또 다른 지역으로 가보죠. 바베이도스라는 곳 아시나요?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는 카리비안에 있는 섬이죠. 네. 바베이도스가 주변 국가들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2016년에 바베이도스 기반 스타트업인 비트라고 있어요. BITT가 바베이도스 달러를 블록체인 상에서 신용화폐와 이제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니까 아루반이라는 나라, 아루반의 플로린이라는 화폐나 아니면 바하미안의 달러까지 지금 이제 비트가 추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비안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점점 더 디지털 화폐로 먼저 바꾸고 있습니다. 이 화폐들은 기본적으로는 환전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달러에 고정된 세 가지 화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얘들이 디지털 화폐화를 하는 결정을 내렸냐 하면 미 국무부가 섬들의 금융권이 돈세탁에 연루되어 있다고 밝히니까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 되어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 은행들이 추적이 힘드니까. 국제은행이 유지비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베이도스 섬에 있는 국제은행들이 이 돈세탁 이런 걸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높아지니까 그 지역 지사를, 그 섬에 있는 지역 자기 은행들 지사들을 모조리 다 뺐습니다. 빼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바베이도스 섬은 외환 거래를 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바베이도스라는 섬이나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 하위층들은 송금의 유지에서 해외 송금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요. 이제 섬이 가난하니까 은행이 빠지면 섬은 더욱 가난해지는 점점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였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컨센서스 2017이라고 최근에 뉴욕에서 회의가 있었죠. 네, 블록체인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루바 중앙은행 관계자가 나왔는데 이 은행자 왈, 이제 아루바 경제는 디지털 화폐를 도입을 하면 4에서 5% GDP 상승을 예측한다고 했어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20년간 이 지역들은 0.5% GDP 상승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로만 바꿨을 뿐인데 20년 동안 0.5% 상승한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4에서 5% GDP 상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캐리비안에 있는 나라들은, 섬 나라들은 서로 간에 이제 미국 달러라는 중앙 그게 있지만 이거를 달러를 이제 없애고 이게 디지털 화폐로 서로 이렇게 환전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15개 화폐 중에서 9개가 미국 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면 환전 마찰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화폐에 좀 더 익숙해지면 이 지역의 화폐 통합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 화폐 통합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예가 저희는 있잖아요. 그 EU라고 있잖아요. EU를 봤을 때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넘어야 될 장애물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금융 체계나 또는 법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이 나라들은 오히려 변화하지 않으면 자기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이건 재밌죠. 왜냐면 우리는 급격하게 디지털 화폐를 안 해도 나라가 괜찮잖아요. 탄탄하니까 괜찮은데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인구를 다 합쳤을 때 이제 그 많은 인구 중에서 2분의 1만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디지털 화폐화를 빨리 할수록 은행을 거치지 않고 더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지금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사람들이 그 뭐 우리 옛날에 쓰던 전화기 있잖아요. 그 전화기 말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면서 이제 통신만 활성화되듯이 약간 그런 경험을 금융 쪽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했던 이제 불법화랑 약간 비슷한 건데요. P2P 거래 불법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로컬 비트코인즈를 소개했습니다. OTC의 방법을 소개했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로컬 비트코인즈를 써서 OTC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로컬 비트코인에서 거래 이후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한다면 그게 체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몇몇 정부 기관들 있죠. 뭐 핀센이나 뭐 이런 기관들. 근데 로컬 비트코인을 제가 비트코인을 판다고 했을 때 그냥 판매자인 입장인데 잠복인 형사가 그 비트코인을 사고 난 뒤에 저를 체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지만 다행인 거는 P2P로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면 미국에서는 아직 위험에 처해져 있지 않고 이게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니라 이제 허가받은 거래소가 아닌 그런 사람이 그런 허가받지 않은 뭐 법인이 개인한테 비트코인을 로컬 비트코인을 통해서 OTC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이게 불법이라는 건데요. 아 이게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를 독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거래소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온라인 거래소들 독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매자는 거래 허가증을 등록해야 되고 근데 정부는 거래 허가증을 등록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말하고자 하는 뭐 블록체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최소한 가명의 자유, 프라이버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뢰하는 3자는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은행이 예전에 우리가 신뢰하는 3자였잖아요. 근데 은행 위치에 은행이 있던 자리에 거래소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거래소가 과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어디까지 침해할 것인가 그리고 경제활동은 어디까지 보고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저는 미국에서 체포를 당했다고 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네, 매우 놀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여러분 킥 채팅 플랫폼 아시나요? 킥이라고 KIK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직도 좀 꽤 자주 쓰고 있는데 킥 채팅 플랫폼이 킨 KIN이라는 토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왜 이러냐라고 이 CEO가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삶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서비스가 이제 나날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다수의 회사가 아니라 소수의 회사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좁아지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대부분 가는 웹사이트는 몇 개의 회사들이 다 쓰고 있잖아요. 뭐 페북 인스타 가지고 있으니까 맞죠? 구글, 트위터 몇 개의 회사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혁신과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도 점점 더 모든 것이 중앙화된다.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 중앙화 많이 됐죠. 삼성 맞죠? LG 대기업을 왜 그러겠습니까? 다 모든 게 중앙화 됐잖아요. 네이버 맞죠? 우리나라 또 대표적인 예가 뭐 한글과 컴퓨터. 저희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문서 작업 편집 프로그램 할 때 한국과 컴퓨터 꺾을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이 중앙화되어 있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경제와 이제 경제 시장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결과인데요. 독립 개발자라고 하던가 아니면 킥이 사용자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킥 정도의 규모가 되어도 수익화가 힘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한 대기업들은 전 세계상으로 봤을 때요. 대기업들은 자기들의 그 유저베이스나 커뮤니티를 사용해서 광고를 수익화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익 모델이죠. 수익 모델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유저베이스를 사용해서 광고를 때리면서 수익화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로 수익을 내는 대신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서비스를. 맞죠?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 소규모 디지털 서비스는 대기업이 제시한 모든 것이 무료라는 전례에 맞서 싸워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에 탑5를 꺾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디지털 서비스는 수익화가 힘들고 만약 수익화 모델을 만들었어요? 만들면 대규모 기업은 이 기능을 그대로 복사하고 소규모 기업을 압살해버리는 그런 계속 물고 물리는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킥이 킨을 발행을 하면서 뭐를 바라냐면 킨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수익화하고 대규모 회사랑 경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재밌는 사실은 킨 토큰은 이더리움에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킨 토큰을 생성을 하고 이 킨 토큰을 킥에 도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킨 보상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을 할 것이고 킨 파운데이션을 시작한다. 이 네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퀵은 사실 과거에도 이런 시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챗이나 아니면 줄푸버, 그 알리페이나 위페이 같은 그런 거에서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 비슷하게 2014년에 퀵은 퀵 토큰이라는 거를 발행했습니다. 그 당시 2014년에 발행을 했을 때 2014년도 비트코인 거래량의 3배 효과를 퀵 토큰을 통해서 봤다고 해요. 그래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퀵의 CEO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퀵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비트코인 이론을 말했을 때 너무 힘든 게 서비스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래소에 가서 구매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월급을 내가 암호화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같은 경우 거래소에 가서 개별적으로 사야 되는 이런 모델에서 암호화폐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투자 수단으로만 볼 뿐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구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퀵은 대부분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매력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퀵 커뮤니티 내에서 가치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핫한 그런 특정 단톡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단톡방을 만들겠습니다. 근데 단톡방이 뭐 암호화폐 투자 정보 공유 단톡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단톡방 입장료를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이 단톡방에 입장하기 위해서 만킨을 제공하고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화를 하면서 여기에 가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제 퀵이 이제 곧 클라우드 세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세일을 할 때 1조 불어치의 퀸 토큰을 이제 만들 것이고 대부분은 퀸 보상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뿌릴 예정이고요. 퀸 보상 엔진이 형성되는데 이거는 퀸 보상 엔진은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퀸 생태계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발자에게 이제 퀸 토큰을 통해서 제공을 보상을 하는데요. 디지털 서비스가 서로 협력해서 생태계를 키우는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기를 자기들은 바라고 있고, 퀸 파운데이션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퀵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비스를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퀸 토큰으로 보상을 주고, 이 개발한 서비스가 핫해지기 시작하면 그 서비스의 그 거래량, 맞죠? 트랜잭션, 그 거래량의 몇 퍼센트를 떼서 또다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개발자들에게 퀸 토큰으로 제공을 해서 퀵 서비스 자체가 커질 수 있도록 그런 블록체인과 융합을 시킨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는 거는, 네, 디지털 서비스가 서로 협력해서 생태계를 키우는 네트워크 효과를 바라고, 퀸 파운데이션은 개발자가 파운데이션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비영리단체로, 퀸 파운데이션은 비영리단체에 있고요. 비영리단체로 하는 일은 보상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퀸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래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듣고 너무 좋았어요. 아, 드디어 메신징 앱에서, 대형 메신징 앱에서 블록체인 위에서 이더리움 토큰들을 발행하기 시작하겠구나. 이게 꼭 이더리움의 D앱이 아니어도, 맞죠? 탈중앙화 어플이 아니어도 이더리움 토큰 아이디어만 빌려와서 중앙화된 퀵 어플로 사용을 하겠구나. 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또다시 메시징 관련된 앱입니다. 여러분, DARPA라고 아시나요? D-A-R-P-A, DARPA? 우리나라의 다파라고는 아시죠? 그 비리와 그 말이 많은 그 방위산업청이라는 데가 있죠. DARPA는 이제 미국의 방위산업청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개발, 그쪽으로 유명하죠. 인터넷 개발. 그런 모든 것이 최첨단 무기가 DARPA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보는데, 미국 DARPA가 미군을 위해서 ITAMCO, 그러니까 ITAMCO라는 회사랑 함께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메신징 및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방산업 쪽에서는 로키드 마틴이라고 저희 F-22 전투기를 만드는 그런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 가드타임 페더럴이라는 회사와 함께 블록체인 위에서 자기들이 이제 제조 프로세스를 좀 더 이제 확실하게 하겠다 해서 시도를 했는데요. 그거 이후에는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제 미 정부가 블록체인 해킹, 블록체인 메시징 어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여질까는 뭐 여러분 혹시 애니그마라고 아세요? 애니그마라고 사실 암호화기라는 게 굉장히 과거부터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이게 전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암호를 사용할 것인가. 막 저희도 막 군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막 암호 관련해서 막 사람들이 주고받고 얘기하고 막 암호 까먹지 말라고.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거 비슷하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UAV가 무인 항공기가 추락된 경우가 있죠. 파키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에 추락이 되는데, 이 무인 항공기가 몇억 원 되는 거고, 원래 추락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정보가 고스란히 새어나가기 때문에. 아이언맨을 보셨으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 첫 번째 편을 생각하면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을 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 갑옷을 입고 탈출하고 난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테러리스트들이 이거를 가지고 더 좋은 기술들을 복제를 해냅니다. 그와치 미군도 지금 무인 항공기가 있는데 이거를 복제를 해내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무인 항공기를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인 항공기가 최근에 이제 작년쯤에 이게 추락을 했을 때 나온 얘기가, 무인 항공기가 이제 기계적 오류가 있어서 추락을 했냐, 아니면 무인 항공기의 통신망을 해킹을 해서 추락을 했냐,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을 하는 그 암호화되어 있는 메신징 어플이 빈약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미 달파가 이런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메신징을 툭툭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메신징 어플도 네, 군이나 여러 가지의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애니그마 컴퓨터 맞습니다. 그 애니그마입니다. 네,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애니그마, 나치 뭐 이런 거, 이런 전부 다 그게 모두 암호학의 시초이고, 이 암호학을 고스란히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이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화폐입니다. 다음 뉴스는 월마트에서, 미국 월마트 아시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 중에 한 명이 월마트 이제 CEO입니다. 5대 안에 들죠. 월마트 CEO가 월마트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무인 비행 드론으로서 이제 제품을 주문했을 때 무인 비행 드론이 제품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얘네가 만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마트가 아마존한테 사실 굉장히 밀렸어요. 그 전자 상거래 쪽에서 애들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아마존한테 요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인 비행 드론으로 배달을 해주기로 했는데, 무인 비행 드론 배달을 추적하는 특허 등록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특허 등록이 재밌는 사실은, 이제 박스, 그러니까 배달하고자 하는 택배 박스 안에 암호화된 시스템이 있고, 이 안에는 택배 추적 및 인증을 하는 블록체인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서 이 박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센서가 있겠죠. 근데 이 센서는 이 박스의 위치, 공급망이 어떻게 전환되는가 정보, 택배 회사 및 고객 인증, 택배 물 주변의 온도, 제품 온도, 권장 주위 온도, 택배로 보내주는 제품 종류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고, 이 정보가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센서는 하나여도 그 각각의 정보는 블록체인 위에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무인 비행 드론이 배달을 하지 않을까, 이 특허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재밌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산업에서 최근에 이제 블록체인이 또다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뭐 블록체인 혁명을 읽으신 분들은 에너지 산업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메시 네트워크 그런 걸 통해서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 외에도 에너지 산업에서는 청구 요금, 그러니까 이제 분산 원장, 그러니까 분산 장부장, 분산장 탈중앙화 장부, 분산 원장에서 빌딩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빌딩 있고 옆에 빌딩이 있으면 이게 다 블록체인이다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통해서 가상 신원을 등록을 일단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원을 등록하고 난 뒤에 빌딩별로 요금을 때리는 거죠. 블록체인 위에서. 그럼 바로 요금이 들어오겠죠. 요금 측정할 때도 막 들어와서 가스 그런 거 측정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모든 게 블록체인 위에 올라와 있으면 한 번에 가스를 그 빌딩 전체에서 가스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걸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증서 부분인데요. 이제 재생에너지는 뭐냐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가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뭐 몇 줄 이런 식으로 몇 와트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에너지에서 어떤 재생 에너지에서 왔는지 그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수력 발전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어느 수력 발전소에 이 전기가 왔는지, 화력 발전소는 아니죠. 풍력 발전소, 뭐 태양력 발전소 이런 데서 어떻게 에너지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거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블록체인으로 가능한 것이고, 또는 P2P 에너지 공유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재생에너지를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제 집이 태양열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내 태양열 에너지를 제가 받고 여기서 남는 에너지가 있다면 제가 이 에너지를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이 에너지를 네트워크 상에서 팔 수도 있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얘들이 사용하는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Parity Technologies, Slock.it, Slockit, 그리고 Brainboat 같은 이더리움 기업들과 힘을 합쳐서 에너지 산업에서 블록체인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Patientory라고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건 좀 힘들 수도 있어서 Patientory. 네, Patientory가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반 의료 기록 체계가 이제 공개된 겁니다. Patientory 블록체인 기반 의료 기록 체계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블록체인 랜섬웨어 사건이 터졌을 때 영국의 NHS 그러니까 영국 국민 건강 서비스가 해킹이 됐잖아요. 그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영국의 국민 건강 서비스도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됐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허술합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도 유지를 하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게 좀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이제 뛰어나고 서비스가 너무나도 좋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짜 제가 참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발전할 분야가 있다면 블록체인으로 이거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올려놓기 위해서 가장 힘든 거는 이걸 전부 다 표준화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기관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아는 의사분들을 봐도 가장 보수적입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번거로운 거를 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랑 영훈이랑 고려대학교에서 학회를 갔어요. 학회를 갔는데 그때 고려대학 병원에 계신 의사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였냐면 의료 산업에서도 우리가 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고 이런 거를 사실은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좀 더 비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하면서 푸시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의료 산업 내에서는 이게 자발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무슨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의료 산업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 중에 하나거든요. 만약 의사나 의료 쪽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블록체인을 파고 계신다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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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하게 이쪽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바꿀 수 있는 중 하나가 의료 산업입니다. 맞죠? 야, 그래도 김영태님 그 말씀하셨는데 회복교회는요 그래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짐승의 표 여기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과외, 박경경님, 네, 과외는 없습니다. 과외는 없고요. 과외는 없습니다. 저희 시간이 바빠서 공부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서준님, 유전자 분석업체. 네, 그런 거 다 중요하죠. 왜냐면, 의료 정보도 사실 제 정보잖아요, 제 정보.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자산이 됐어요. 데이터가 자산이 되고, 데이터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내 데이터를 내가 보호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상에서 보호받는다고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제가 이걸 중앙 서버에 맡깁니까? 또 유전자 정보 같은 건 제 유전자인데 제 유전자는 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남한테 공개를 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만 보면 되지 모든 사람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 네. ICO 달력에 페이션토리가 나왔군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의료 산업 쪽이랑 이 블록체인 이쪽 테크 쪽이랑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아다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꼭 미래는 안 다가올 것 같이 다가오긴 다가옵니다. 예, 시기는 다르지만 다가오기를 바라고요. 인공지능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게 아니요 그래도 설교하는 거에는 약간은 예술적인 감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12가지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어땠나요? 뉴스 재밌었나요?